아이고, 김현성님은 또 많은 그 영업인들에게 예, 또 도움이 주실 것 같아. 두 달 되셨어요, 그죠? 본 영업하지 두 달 되셨는데 아무래도 쉽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 동기들이 있나요? 같이 이렇게 리크루팅에서 오신 분들? 아, 혼자요? 아, 그래서 더 힘드시겠네. 동기라도 있으면 좀 어떻게 좀 수다도 떨면서. 그 멘토는 누구예요? 마이크를 좀 대고. 저희 지점장님. 예, 예. 지점장님. 누가 데리고 왔어요? 리크루팅 하신 분은? 팀장님. 팀장님은 왜 멘토가 아니에요? 팀장님도, 그러니까 제가 통신 쪽에서 한 13년 정도 있었는데. 아, 예, 아웃바운드? 아니요. 그분. 그 SK 매장. 매장에서? 대리점. 대리점에서? 그랬는데, 그쪽 통신 쪽에서 같이 계시다가, 전에 LIG에서 그 설계사를 하셨다가 팀장님이 스카우트 되시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직급은 팀장인데 저랑 같은 일을 하셨다가 안 하신 분이니까 거의 초보시죠. 아, 그러네. 그 또 팀장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지점장만 바라봐야 되는데 네, 지점장은 네. 워낙 또 뭐 많잖아요. 맞아요.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신생 지점이라서 RFC 본부에 신생 예. 지점이라서 한 10명 정도 되고 제가 지금 육성실에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거기도 많죠. 30명. 그럼 지점장님이 또 특별히 좀 김현숙님만 챙겨주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렇죠. 혼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DB는? DB는 가끔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육성실에 다 신입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고 또 거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인부터 챙기고 지인 영업하고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또 통신 쪽에서 13년을 있다가 갑자기 보험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좀 약간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오기도 생기고 그래서 시작하기는 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스타트가 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도움도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버티시면 다른 데는 가서 뭐 멘토도 있고 뭐 DB도 다 주고 막 동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주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근데 또 그 나름대로 또 수동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본인은 지금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반대도 심한 부분이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김현숙님 같은 분이 롱런 할 수 있는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산삼 같은 거지. 인삼과 산삼. 인삼은 6년근밖에 못 크잖아. 근데 산삼은 18년근, 20년근을 크죠. 근데 생존율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돼요? 현숙님은 왜 보험사를, 그것도 손해보험사를 선택하셨어요? 저도 이제 통신 쪽에 대리점에 있긴 했는데 네. 이제 CS 업무도 하면서 판매도 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것도 영업이고 예. 이제 저는 처음 시작은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에 있다 보니까 남들 놀 때 일을 해야 되고 출퇴근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늦긴 하지만 퇴근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오래 하다가 팀장님이 이제 저한테 처음 리크루팅 하면서 말씀하신 게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하여튼 비전이 뭐예요? 그 과거의 비전은 됐고 지금 세운 비전은 뭐예요? 더 큰 비전을 가지세요. 그냥 팀장 목표, 평생 직업이라는 비전보다는 내가 왜, 그럼 굳이 손해보험이 아니어도 그 비전은 다른 걸 해도 되잖아요. 뭐 생명보험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방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내가 왜 손해보험에 왔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명확하면 힘들어도 참는데 그냥 팀장 되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그래. 그냥 사실은 조금 편해지려고 오신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남들 놀 때 좀 놀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벌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이제 뭐 생명보험은 이제 MDRT라는 게 있지만 손해보험도 어떤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마 정도 연봉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으면 그 연봉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편하게 영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힘든 거예요. 안 편하니까. 특히 보험은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1년간은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니까 그러면 DB를 만들고 인맥을 만들고
주변에 내가 영업을 한다는 부분을 알려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당장에 영업하는 것보다는. 그럼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게를 냈으면 인테리어하고 뭐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지금 딱 오픈하자마자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 1,000만 원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감가상각이 되잖아. 내가 인테리어한 것도 있고 나중에 망했을 때 부분도 생각이 있고. 근데 보험은 그게 없잖아요. 있다? 시간이라는 투자. 근데 어디 가서 내도 밥도 사야 되고 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좀 있으셔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멘토링이 필요한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손해보험사에 오셨어요? 이제 그걸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왔으니까. 제가 상품도 그래요. 내가 뭐 이 커피를 판다 했을 때 내가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얼떨결에 왔잖아요. 팀장 따라서. 지금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꼭 왜 팔아야 되는지 사명감을 갖고. 이 노블커피다. 저도 이거 컨설팅 받는다고 받은 거예요. 돈 받고 이제 컨설팅을 하죠.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공부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캠페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 커피 바꿔드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바꿀 수도 있겠다. 커피를 바꿈으로 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그 몸의 안정은 경화유주 없이 생우유를 넣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60대 되신 부모님도 커피 믹스 좋아하잖아요. 명절 때 홍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매일 드시는 커피 믹스 바꿔드려야 돼요. 그 몸에 안 좋은 커피 믹스 빼고 좋은 커피 믹스로. 그러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이제 비전이 생긴 거지. 부모님도 커피 믹스 바꿔줘야겠다라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손해보험사 맞지만 내가 그냥 좀 편하게 뭐 한번 영업하고 왔는데 안 편해. 그럼 어떻게 돼? 사명과 비전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났을 때 떳떳하잖아. 그럼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아직 공부를 못해서 그래. 그럼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공부 많이 해야 돼. 생명보험도 교차 판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상속, 부동산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하셔서 도와주세요. 또 청약서 갖고서 분석도 좀 해주시고 연습 삼아서. 지금은 뭐 연습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달 됐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주변 사람들. 청약서 좀 달라고. 나 그냥 공부하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설계하시는지. 그 내가 무료로 컨설팅 해줄게. 가입 안 해도 돼. 나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컨설팅 하는 게. 그 컨설팅 하다 보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지. 근데 부담 없이 나 두 달밖에 안 됐고 나 공부해야 되니까 청약서 좀 주세요. 나 공부 좀 하게. 주변 사람들 만나서 그냥 도와달라고. 그럼 도와주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아, 절대 그 가입하라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줬어. 그럼 내가 이렇게 줬다 청약서를. 그러면 신뢰감이 가까운 가까 이렇게. 김현숙님한테 내가 청약서를 줬어. 또는 내가 내 그 주민번호를 알려줬어. 이제 분석해 줄 수 있잖아. 주민번호를 알면. 그럼 김현숙님과 나는 굉장히 그 신뢰감 가는 관계가 돼요. 그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끈끈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지금 말고 진짜로 나중에 몇 달이나 있다가 다시 한번 뭐 만나든가 그때 얘기를 꺼내는 게 낫지. 지금 당장 해갖고 본색을 드러내서 막 다음 달 만나자마자 이게 빵꾸가 났어요.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세요. 자, 요 정도 분석밖에 못하지만, 요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험사 알아보시고요. 요 부분은 중복 가입됐어요. 요건 아마 좀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까지만 알려주면 신뢰가 가겠지.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 저는 김현숙 님이 또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꼭 산삼이 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